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 청사도 다 뭐 어떤 차분을 해주셨는데 관사도 당연히 뭐 해주셨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죠. 저는 연동이 되기 전에 출마하기 전에 좀더 만나서 다 이제 같이 공부 나눴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풀어나가는 거지. 이저저 요즘이 저 하늘이 지금 이 증명해서 내려준 사람이야. 그것처럼 안 된다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는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. 지금 이렇게 하는 원리가 왜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때가 오는 건지. 참 윤석열 대통령을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.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우린 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이에요. 그, 뭐, 저기, 이렇게 육화된 존재라고 하지만은 다 우리의 심성은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건데, 저 이야기의 맥락을 좀 보면은 이미 대통령 출마 전에 공부가 다 끝나 있었다. 용산은 그래서 나온 거다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까?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까? 인수위 시절에 그냥 막무가내졌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인수위에 그, 저, 실무자들이 저 일단 청와대 들어가시면은 선어달이라도 저희가 준비해서 모실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시죠 했는데 아니 뭐 버럭 화를 내면서 천막이라도 치겠다. 어? 국방부 앞마당에.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니 뭐 이게 네.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. 지금 이건 국가 거의 별난 수준이에요. 급변사태 수준이었다고. 이런 게 저런 어떤 그 종교적 원리 내지는 뭐 어떤 무속의 원리가 아니라면은 그게 어떤 합리성이 있겠습니까? 그 해석이 안 되는 기이한 일인데. 이제 제가 그 관저하고 한남동 관저하고 국방부 청사 이 두 곳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전됐느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. 그런데 네.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관여했다고 하는 시인 그렇군. 아니겠습니까? 예. 시인인데 뭐 제가 누차 저도 발표를 했지만 본인의 집무실 청공의 집무실이 청사 담벼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고급 오피스텔이 네. 뭐 거기는 용의 꼴이다. 그리고 뭐 국방부 청사는 용의 몸통이다. 그리고 한남동 관저는 용의 머리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면 속으로 아 용의 여의주도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을 내가 지금 색출하고 있어요. 네. 여의주도 있을 겁니다. 예.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이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불러낸 거죠. 불러낸 네. 거고 특히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정의용 장관의 그 사모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김건희 여사가 들이닥쳐가지고 네. 뭐 불러내가지고 쭉 돌아보고 나무 가지치기도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화단에 이런 조경도 지시를 하고 뭐 굉장히 그 사모님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.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. 네네. 네. 그리고 또 청사 국방부 청사는 지금의 이제 경호처장 김영현 씨가 그때는 뭐 인수위 현판식도 이전 TF 부단장이었어요. 예예. 그 현판식도 안 한 그 초기에 국방부를 쳐들어가지고 방패 이런 식으로 쫓아낸 그 이제 일이 있었고 하여튼 국방부도 점령하고 외교장관도 점령해서 다 쫓아내고 거기를 그렇게 부득이 나와야만 할 이유가 뭐냐? 그건 바로 천공의 종교적 이상과 판타지, 본인만의 교리에 부합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무리해서라도 불러낸 거거든요, 사실. 네. 네.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전에 공개된 영상이나 그 천공 유튜브 정법 시대죠. 거기 영상하고 저걸 결부시켜보면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다 했고 한 것은 그 법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거기 네. 실제 법회 영상에 저 얘기가 나오거든요. 네, 네. 여의주를 물고 용이 용산에서 이제 그 승천을 해야 된다는 그 자기가 얘기한 게 실제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여의주가 이제 정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
이게 이제 그 정법이 용산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, 서사를 구성하는 걸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다 공부한 거고 그걸 윤 대통령이 다 알거나 봤거나 예. 지금 이 얘기를 재차 강조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때 당시 모든 언론이나 이 조금 이걸 그 취재하는 사람들 입장이 저 천공의 얘기하고 용산의 실제 이전에 윤석열 당시 당선자의 기이한 행태가 정말로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냐 모종의 연결점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. 그건 우리가 다 이전에 같이 공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. 지금 이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 이 사이비 종교인이 얼만큼 이 사람이 영적이지 않고 이 사람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인가 하면 진짜 이 사람이 영안이 해안이 뚫려 있고 영안이 열려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남동 관저나 국방부 청사로 절대 거기를 지정하고 불러내지 않았을 겁니다. 왜? 그 한남동 관저는 풍수지리나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토속적인 그런 종교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는 가장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그 한남동 관저 바로 밑에 GTX가 통과를 하고 관통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이게 풍수지리로 볼 땐 최악의 장소입니다, 거기는. 아니, 한남동 그 자리에서 12.12 쿠데타가 일어났어요. 아, 그러니까 피해. 서울의 봄 영화에 다 나와요. 피해 진원지가 거기 12.12 사태가 그 먼저 육참 총장 공간부터 뭐 많은 국회의장 공간 거기가 메카잖아요. 공간의 메카인데. 아니, 그때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 그러니까. 육군대장이 있었고. 예. 그 이쪽에 국방부 장관 그 관저가 있었는데 그렇죠. 저기 보안사 1군의 병력들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습격해가지고 연행하였다가 이제 그 교전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옆에 있던 노재영 국방장관이 총소리를 들고 도주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. 겁니다. 무서워서. 네. 지금 그 자리 들어가신 거예요? 그러니까. 예, 그 자리 들어가신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별난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. 저기 피와 희생과 눈물을 만들어낸 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. 근데 그건 정치사에서의 비극이고 네. 굉장히 거기는 쉽게 말하면 터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아, 그들의 용어보다 더 안 좋죠. 아니,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로 터가 안 좋은 건데 예. 그 터가 안 좋은 거에 플러스 알파 더 최악은 그 밑에 그냥 어마어마한 GTX가 통과가 거예요. 돼서 내가 이제 네.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나눌 때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. GTX가 관통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내가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고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그 어마어마한 그 치명적인 그 풍수지리 지형인 거죠. 밑에 뭐 뚫어버리니까. 뚫어버리니까. 산의 전기를 끊어버리는. 산의 전기 끊어버린 네. 것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건 빨아들이는 거죠. 네. 그런데다가 거기도 적절한 지형이 아니고 천공의 말이 진짜 합리적인 이런 우리 비결이라면 토종 비결이나 뭐 풍수지리나 뭐 하늘로부터 받았다면 그것도 적절치 않고 국방부 청사도 보면 잔디를 10cm만 걷어내면. 그 어마어마한 오염물질들 그렇죠. 오염물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 깔아놓은 케이블 연평 엡실런입니다. 엡실런 엡실런 연평도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이 도청하고 이런 장치가 이제 되어 있는 그 케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고 또 그 오세훈 시장이 오죽하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수백억으로 그거를 환경 오염 정화를 하고도 모자라가지고 중앙정부에 더 지원해달라고 몇백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? 아, 환경 영향 평가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요. 되지도 않고, 네, 그 하지도 않고, 할 수도 없고, 네, 실사를 네. 못하게 하잖아요, 거기를. 아, 인근에 녹사평 이태원역에서 그 지하수 끌어올려서 이렇게 측정해보면 전부 오염돼 있습니다. 그럼 보세요. 흘러 나온 거예요. 천공이 신령한 사람이라면,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믿고 있는 것처럼 천공이 신령한 사람이라면, 그 독극물 위로
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부부를 끌어낸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? 네. 그런 것도 사전 지식도 없었고 그런 것도 미리 예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거기 나대지 아닙니까? 나대지에 네. 거기 80년 동안 구축된 청와대의 인왕산, 북악산 그 지형도 아래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핵 주위서 벙커까지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 나대지에서 무슨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? 아니 재작년 네. 12월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을 그러니까. 뚫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몰랐잖아요. 미군한테도 도청당하고 뚫리고 도청당하고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이 천공이 글로 불러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천공 스스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천공이 영기가 있고 신기가 있고 신령한 사람이고 진짜 혜안이 있고 천지의 도리와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글로 못 불러냈죠. 그렇습니다. 예.